궁금해 하셨을 그런 저의 군대 썰인데, 날짜를 맞춰서 선임이랑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. 사달이 난 거죠. 그 선임한테 뽀뽀를 했거든요. 근데 그 선임이 깨신 거예요. 죽이는 게 있다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. 그래도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는데 뽀뽀를 한 번 더 해보자. 그리고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제 간부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. 이게 약간 송금기 위반? 안녕하세요, 동돈이TV의 동돈이입니다. 제가 또 예비군 지각한 영상이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. 다들 나의 고통을 좋아하는 거야 뭐야. 그 옛날부터 저의 조회수 치트키는 예비군이었었거든요. 예비군 가서 춤춘 거, 브이로그, 예비군 지각한 거. 예비군이 저의 주... 제가 이번 연도가 예비군이 마지막이에요. 벌써 전역한 지 6년이나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한간에는 뭐 민방위 컨텐츠도 해라, 재입대하면 너 진짜 100만 각이다, 진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개빡쳐가지고 겟레디 민밀을 하면서 군대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. 군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 8년 전이다. 8년 전 저는 20살에 군대를 갔거든요. 그래서 마냥 애기일 때 군대를 가버린 거죠. 저는 보다시피 공군이었어. 1년이 지나도 1년이 더 남아있다는 그 압박감이 있는 그런 에서 가장 궁금해하셨을 그런 저의 군대 썰인데, 아 말하려니까 갑자기 부끄럽냐? 웬만한 남자 군대 루트가 막 남중남고, 군대, 공대 이렇게 하네요. 반대로 중학교도 남녀공학이었고 고등학교도 남녀공학이었고 대학교도 저는 메이크업과라서 여자랑 지낼 일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. 근데 군대를 처음 딱 갔는데 온통 남자인 분들이랑 지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너무 뭐라 해야 되지? 신기한 거예요. 공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나 뭐 관련 학과 학기를 받고 들어가거든요. 헤어 자격증이랑 뭐 들고 있어가지고 공군 교육사 이발병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죠. 정말 여러분들이 뭐 안 믿어도 되는데 그냥 말을 하자면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도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. 믿지 마세요. 그냥 하는 말이에요. 그냥 저 사람 미쳤는가 보다고 들으세요. 군대를 갔는데 선임분들이 진짜 너무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. 매 기수마다 막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제 맞선임이 저랑 한 3, 4기수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. 차이가 많이 나는 와중에 되게 오랜만에 들어온 신병이었단 말이죠. 왜냐면 그리고 내가 20살이어서 선임들이 다 약간 인생 선배, 형 같고 원래 나이가 작은 사람이라서 선임 따라다니면서 이거 맞습니까? 하고 집에서도 막내라서 누나가 시키는 거 막 주문해달라 하면 저기서 주문하고, 누나 이거 가져와달라 하면 저 가져오고,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군생활을 했었죠. 했는데 어려워져버린 그런 일이 터져버리고 맙니다. 저는 그냥 저를 좋아하거나 제가 좋아하면 그 상대가 뭐 여자든 남자든 진짜 상관이 없거든요.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도 생각을 안 해봤고, 본능에 충실하고 좀 감정에 솔직한 사람. 제가 일병 때 휴가를 나갔는데 날짜를 맞춰서 선임이랑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. 사달이 난 거죠. 술을 막 되게 많이 마시고 숙소에서 잠을 코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선임이 되게 뭔가 군대에서만 있다가 밖에서 나와서 같이 놀고 술 먹고 누우니까 너무 그냥 형 같고 귀여운 거예요. 그냥 마냥 약간 선임이었던 사람이.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선임이 되게 얼굴도 하얗고 피부가 좋으신 진짜 애기 같은, 나이는 나보다 두 살이 많았었는데 기수도 나랑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선임이었었는데 저는 20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개 애기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선임한테 뽀뽀를 했거든요. 근데 그 선임이 깨신 거예요. 죽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냥 당황을 한 건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첫마디가 엄마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. 저보고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아, 자기 어머니가 깨울 때 뽀뽀를 한대요. 딱 그런 느낌이 였었나봐요. 3박 4일인가 되게 짧게 나갔다 왔었고, 그 선임분은 거의 일주일 정도 군대로 복귀를 하고 그 선임은 한 4일? 3일 정도 더 남아있었어요. 선임이 없으니까 약간 심심한 거예요. 우리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였거든요. 그분이 휴가 복귀하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전화카드 사가지고 전화를 한번 걸어봤었거든요. 되게 재밌게 잘 놀고 계신 거예요. 너무 시끄럽고 주위가 나 이제 뭔데 들어가니까 군생활 잘하고 있으라면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재밌게 밖에서 신나게 놀고 있으신가 보다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, 뭐 복귀하시면 보겠습니다 뭐 필승하고 끊었거든요. 복귀를 할 날이 왔거든요. 복귀하면 그냥 같이 담배 피자고 동기들이나 선임들을 그거 부르거든요. 당직 사관실에서 담배를 아예 안 펴가지고 그분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병사이발소 누구누구 불렀는데 내 이름이 없는 거야. 왜 나는 안 부르시지?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. 아 깜빡하고 안 불렀나? 아니면 내가 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내려갔는데, 그 지금도 기억나요. 그분이 이제 당직 사관실 앞에 계시고 제가 이제 그 걸어 내려오면서 필승 복귀하셨습니까? 이렇게 했는데 진짜 딱 보고 무시하고
어깨동무를 자기 동기들이랑 하면서 담배를 피러 가시는 거예요. 기분이 나빴나? 아니면 나 안 불렀는데 내려와서 좀 그러셨나? 해가지고 저는 어차피 또 나는 담배 피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필승해도 무시하고 가시니까 뭐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동기들 방에 들어갔죠. 점호 시간이 돼가지고 뭐 저녁 점호하고 인들이 12시까지인가 뭐 그랬었거든요. 제가 이제 선임 이제 복귀하셨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불렀죠. 항상 다시 내려가가지고 선임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. 왔는데 그 선임 표정이 뭐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왜 불렀냐? 이런 식의 표정이신 거예요. 아, 저 아까 복귀하셔가지고 인사드렸는데 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 복귀한 거 너무 반가워서 불렀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 효과 뭐 잘 갔다 왔지 되게 뭐 무더무더 하면서 이제 자기는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전혀 그 선임답지 않은 그런 모션이신 거예요. 효과를 방해한 것 때문에 저렇게 좀 기분 나쁘신가 해서 부른 거라면서 뭐 재밌게 놀다 오셨으니 뭐 다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. 제 기억상으로는.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할 얘기가 있다면서 따로 오라는 거예요. 피복 정비실이라고 휴가 나가기 전에 자기 옷을 다리거나 뭐 갖추는 그런 사람들이 잘 안 써서 뭐 선임들이 뭐 갈굴 때나 말이 되나? 갈굴진 않고 그냥 약간 이런 거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. 되게 휴가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라면서 전화했더니 되게 시끄럽고 막 즐겁게 노는 것 같아가지고 뭐 좋았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되게 밝으신 선임이셨거든요. 완전 밝으신 선임이었는데 그런 무드에 너무 내가 어쩔 줄 모르겠는 거야. 근데 되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나 근데 사실은 휴가 때 하나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. 이게 뭐지? 무슨 감정이지부터 해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내내 그 생각을 해서 휴가를 아예 못 즐기고 집에만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전화했을 때 되게 시끄러웠다면서 재밌게 즐기다가 오신 거 아니었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잠깐 너무 심란해서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전화가 와서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내가 약간 실수했나 싶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?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뭐 남자를 좋아하거나 그래 본 적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다. 자기가 이상한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었는데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었다 일주일 동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뭔가 미안한 그런 감정이 너무 큰 거예요. 저희 제 입장에서는 휴가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데 나 때문에 긴 휴가를 망쳤다는 생각에 난 뭔가 20살이고 어리고 해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야.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자기는 아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예 무지하니까 저도 근데 뭐 딱히 뭐 아는 건 없거든요. 그냥 사람을 봤을 때 너무 귀엽고 좋아서 뽀뽀를 한 거지 내가 뭐 큰 뭐 남자에 미쳐가지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배려를 해준 게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자기는 이런 거 찾아보고 구글에 찾아보고 이런 걸 아예 몰라가지고 네이버 웹툰을 일주일 내내 봤대요. 그 BL이라는 장르에 일주일 내내 보면서 이 감정이 뭔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분도 지금 제가 전 28살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22살이거든요 그분도 되게 어렸었을 텐데 저한테 되게 차분차분하게 말을 잘 해줬거든요. 아 그럼 많이 불편하셨겠다 싶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평소처럼 그냥 지내는 게 저도 편하다면서 불편하시면 저한테 이제 더 이상 뭐 후임을 대하듯이 착하게 안 대해주셔도 되고 안 챙겨주셔도 된다고 지적할 일 있으면 그냥 편하게 지적하시면 되고 그냥 뭐 일적으로 그냥 열심히 공생을 하겠다? 뭐 이런 류의 잘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해서 뭐 나가서 다음 날부터는 그냥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었거든요. 뭐 내가 실수를 한 것 같아가지고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갔는데 그분이 팍 잡는 거예요. 저의 팔을 활력이 더 있으십니까?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도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한 감정을 더 솔직하게 알고 싶어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조금 더 솔직하게 말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셔주시더라고요. 얼만큼의 존칭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. 나 지금 썰을 풀면서 그 군대 딱 그 장면이 저 머릿속에 기억이 나와가지고 계속 지금 군대에 들어왔다 나왔다 저는 그게 되게 고마웠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궁금하니까 약간 뽀뽀를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의견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나도 그 의견 좋은 것 같다 뽀뽀를 했죠. 자기도 이제 대충 알겠다면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아 내일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과 우리 사귀는 건가?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잘 줄 알았는데 잤어야 잘. 그래서 그 다음날 다른 선임들 다 이렇게 오셨는데 그 선임이 제일 늦게 오시는 거예요. 나오셨습니까?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이제 어제 다 서로 얘기를 해서 약간 어색한 그런 기류? 군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사귀었죠. 근데 열심히 사귀기만 하면 됐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가까이 지내니까
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죠. 저는 괜찮았어요. 괜찮아. 그리고 제 동기들은 알고 있었어요. 고민 상담 같은 거 동기들한테도 많이 했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제 후임들도 막 들어왔었거든요. 다른 대대 사람들이나 다른 간부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. 후임이 새로 들어왔는데 후임은 안 챙기고 항상 걔만 너무 유독 챙긴다면 또한 제 후임을 막 그렇게 많이 챙기지 못했어. 한 번도 저는 태어나서 동생이란 존재가 없었거든요.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아예 무지한 사람이라서 항상 불편하지만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챙겨주지를 못했거든요. 많이 제 후임이 저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. 그래서 더 불편했어요. 이제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. 쟤 둘이 항상 뭐 붙어다니는. 이발소 원래 자기들끼리 뭐 분위기 좋은 거 알지 않냐 이런 파가 있었고, 저 둘이 좀 이상하다, 맨날 둘이 붙어다니는데 둘이 손잡고 다니는 거 봤다, 둘이 안고 있더라, 뭐 이런 얘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소문이 다 맞긴 했어요. 뭐 나는 반박을 하지 않았지만 그 선임 같은 경우에는 짬이 많이 찬 상태에서 모르는 후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 딴에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좀 멀리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. 20살에 뭣도 모르고 그냥 나는 그 형이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든 막 떼어내려고 눈치를 보고 이렇게 내가 하니까 약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. 그래서 되게 많이 싸웠었거든요. 이게 무슨 관계냐,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,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렸었고, 그분은 뭐 자기가 전역했을 때 휴가 나오면 같이 놀자 본적으로 타일러 주셨죠. 제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보고, 사회생활 하려면 남의 눈치 보는 게 맞지만 군대는 더 작은 집단이라서 남의 눈치 보는 게 당연하지만 전 남의 눈치 보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. 나를 좋아한다면서 되게 막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일부러 약간 의식해서 되게 좀 못되게 굴고, 그런 게 약간 좀 쌓여 있었던 상태라가지고 그때는 페이스북 했었거든요.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제 얼굴 하실 수 있냐면서 그런 거 약간 공개하실 수 있으시냐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도 안 한 승부욕을 자극했었고 그분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정말 나빴죠. 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바보였었어요. 저는 20살에 군대 가서 계속 강조하는데 내 그냥 인성이 글러먹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증명을 항상 저는 하고 싶었어요.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면 항상 증명을 해라, 보는 앞에서 나를 안든 나 보는 앞에서 손을 잡든 이렇게 증명을 해라, 이런 타입이었고, 선임분은 좋아하는 거 진짜 맞다, 좋아하는 거 맞는데 지금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, 생활을 하다가 너무 이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제 간부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간부님께서 긴급 대책을, 이게 약간 성공기 위반? 뭐 어쨌든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잘못 걸리면 영창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, 아 이거는 너무 말해주고 싶지만 제가 지금 예비군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다음 비하인드 에피소드를, 이 썰 푸는 거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처음 하는 거라가지고 뭐 어떻게 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잘 전달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썰도 기대해주시고, 저는 이만 예비군 가야 돼서 가보겠습니다. 안녕. 구독을 해두시면 이제 다음 썰도 뭐 이 컨텐츠 다음에 또 할 수 있게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